네, 안녕하십니까? 네. 컷하고 다시 갈까요? 아니, 좀 반응을. 자, 아, 컷하지 마세요. 이것도 장난이니까.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왜 그러세요? 사람 무안하게. 자,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되게 많이 왔죠? 되게 많이 오셨어요. 주변을 되게 보시고, 우리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각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 온라인 수업을 정말 멀리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각성을 하시고 열심히 진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때 지금 기본 강의는 작년보다도 많아요. 작년보다도. 작년에는 한 50분 정도 했는데 올해 50분이 좀 넘는 것 같고, 물론 제가 인스TV에서 한 50분 넘으면은 뭐 다른 학원은 죄송하지만 한 10명이나 있을까 말까 하겠죠. 솔직한 얘기로. 예. 자. 그리고 그 올해 이제 계획을 살짝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연도별 강의나 이런 제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왜냐면 그 시간을 지금 해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걸 보시고, 조금 수정된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2월 달에 제가 그 기출문제 풀이반을 개설을 할 거예요. 2월 달에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내년에 뭐 제도가 좀 바뀐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아마 올해 좀 많이 도전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개설을 좀 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총뭐 기본 강의 문제풀이 두 번에 모의고사 하려면 저랑 한네텀 정도를 같이 만나야 되는데, 아, 이돈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부담되실 텐데, 이왕이면 끝까지 네 텀을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앞에서 한 얘기는 뒤에서 안 해요. 그러면 뒤에서만 들으신 분들은 작년에도 모의고사 때 엄청 많이 오셨거든요. 모의고사 때 작년에 180분 정도 오셨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제 기본 강의를 안 듣고 오신 분이에요. 그냥 소문만 듣고 모의고사를 오신 분인데, 아니,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 강의 때부터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기본 강의부터 들었던 분들한테는 제가 배신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기본 강의부터 들었는데 또 쉽게 얘기하면은 기본 강의부터 들은 사람한테는 배신인 거죠. 돈 아깝게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기본 강의부터 따라오신 분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쭉 모의고사까지 그냥 쭉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부담은 좀 되실 거예요. 네번 교육을 받으시기 부담은 되실 텐데, 붙으면 그 이후에 또 부기 영화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제 특히 손해사정사, 우리 손해사정사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멘트를 좀 드리자면은, 아, 그냥 이렇게 딱 결론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손해사정업을 하고 있잖아요. 9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난다. 너뭐 할래?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뭐할것 같으세요? 여기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손해사정사 할 겁니다. 그러면 너무 거짓말이고, 솔직한 얘기로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변호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손해사정사 하니까, 아, 변호사보단 약간 급이 떨어지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걸 할 겁니다. 보통 그런 멘트를 기대하시잖아. 저 손해사정사 안할 거예요. 다음에 태어나면 변호사 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가 왔다더라고요, 직업적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변호사를 못한다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도 제가 손해사정사를 할 겁니다. 정말 이런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직업이. 자, 젊으신 분들은 회사 입사하죠. 지금 그 원수사 대졸 초임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대졸 초임 작년, 그러니까 작년이 5,500만 원이었어요. 작년. 그러면 올해 조금 올랐으니까 6천만 원 되겠죠. 그러면 대졸 초임이면 여자 나이로 따지면 24살, 5살이고 남자 나이는 7살 정도 되겠죠? 27살, 6살 직업 중에 연봉 6천 받는데 어디 있어요? 없어요. 금융권밖에 없어요. 특히 금융권 중에서는 손해사정사를 따고 가면은 그 자격증 수당이 보통 한 20만 원, 30만 원 주죠? 그럼 자격증 수당 30만 원 주면은 그게 1년으로 따지면 360만 원이에요. 연봉으로 따지면.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젊은 분들은 고소득, 즉 회사 취업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처럼 회사 생활하다가 이제 독립손해사정사를 하겠죠. 그럼 독립소송사를 하면은 수입이 또 괜찮아요. 수입이 괜찮아.
물론 이 방송을 국세청 관계자가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수입이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무슨 사업 같은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손해사정사는 정말 돈이 안 들어요. 왜 돈이 안 드냐면 그냥 노트북, 프린터, 책상, 의자만 있으면 일단 사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장사가 안 돼도 재고가 없어. 외상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아, 공감 안 하시나요? 아, 그럼 장사하세요. 그러면. 아, 그래서 아, 손해사정 직업은 참 좋다. 참 좋아요. 특히 이제 학생분들은 원투사를 꿈꾸면서 연봉 6천을 꿈꾸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30 넘으신 분들은 원투사 들어가기 좀 그러시니 개별 독립 손해사정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작년 책 안 됩니다. 작년 책 안 돼요. 2020년 교재를 따로 사세요. 따로 꼭 사시고 여기서도 지금 혹시 작년 교재 갖고 오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죄송하지만 책을 얼른 사오시겠어요? 예, 책을 사오시고 그 대신에 제가 오늘 점심을 사드릴게요. 점심을 그러면 한 2만 원의 책을 산 거니까 예. 얼른 사세요. 그리고 점심 제가 사드릴 테니까 책을 바꾸세요. 2020년도 거로. 그래서 오늘 책 바꾸신 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저랑 수업 들었는데 또 오신 분하고 올해 지금 책 바꾼 몇몇 분 협성돼 이렇게 수업 끝나고 식사를 같이 아 맞아요? 아이씨 가서 말을 뱉었는데 아 그래도 말을 뱉은 거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약속 없으시면 예. 아니요 그냥 제가 사드린다고요 예. 예, 식사를 그분들은 식사를 좀 하고 가시자고요 하시고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선생님 15년도 전에 손해사정사 공부 한번 하셨다 그랬잖아요. 2003년 4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억. 2013년 14년? 2003년? 2004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2003년 4년 10년 전 전에? 아 예. 그때는 의아중 일체. 아 예. 그 제가 이건 여담인데 여러분들 진짜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 저를 만난 거를. 그 저를 만난 게 다행이 아니라 제가 이 손해사정사라는 이 바닥에 발을 들인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제 첫 여기 사무실을 딱 들어갔는데 제 3보험 있잖아요. 이용 선생님 거. 이용 선생님 책을 봤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책이 엄청 얇아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옆에 선생님 책도 엄청 얇아지고 물론 제 책이 진짜 얇지만 그리고 제 컨셉은 무조건 책을 얇게 쓰자. 나올 것만 쓰자. 굳이 이거 시간도 없는데 모토로 다 쓰냐 책을. 그랬는데 제가 2016년도부터 정식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정말 제 책만 이렇게 얇았고 다른 책들은 진짜 한 700페이지 막 600페이지 다 이랬었어요. 모든 과목이 다 의학으로는 막 이만했고 제3은 이만했고 뭐 그때 당시에 그 자동차 오용환 선생님, 오용환 선생님 막 책 막 800페이지 막 이랬었다고. 근데 내가 200페이지 책을 딱 내니까 사람들이 이게 책이냐? 이거 봐도 진짜 합격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합격한다고. 근데 지금요 책이 다 얇아졌어요. 그거 3-4년 전에 공부했던 사람 지금 한번 책 보면 굉장히 다 얇아지지 않았어요? 전 과목이 다? 3-4년 전부터 하신 분 안 계신가요 혹시? 아, 예, 다 처음이신가요? 예. 그럼 처음 보는 분들은, 아, 뭐 다 얇나 보다 했는데, 이거 3-4년 전에 공부했던 사람은, 와, 지금 공부하기 진짜 편하다. 책이 진짜 얇다. 혹시 그 대학교에서 자동차 보험, 책 이렇게 얇아? 두껍지?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딱 공부해봐라. 다 여기 다 들어있다. 그거. 알았지? 죄송하지만 학생이라서. 괜찮죠? 예, 괜찮죠? 저희 딸이 00년생이에요. 대학교 2학년 적인데 그러니까 비슷하죠? 예, 네, 그러니까 네. 말을 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믿고 좀 오시면 됩니다. 믿고 오시면은 다 붙습니다. 붙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저한테 이렇게 말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책을 좀 이렇게 읽지 마시고 좀 쓰면서 좀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약간 비판하는 내용을 손금사에 올린 분이 계셔갖고 제가 그분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딱 한마디 했죠.
죄송한데 이 욕 있는 내용이라도 욕 있는 내용이라도 이해하고 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랬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만 알아도 합격하는데 내용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한테 욕이 내용이라도 다 외우세요. 그랬죠. 아, 내가 700페이지, 800페이지 책 가르쳐치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들 외울 거예요? 외울 거야? 예, 안 외우죠. 작년보다 책이 덜 얇아졌어요. 왜 더 얇아졌냐면 트렌드가 요즘은 얇게 써야 돼요. 예, 어차피 뭐 공부하는 양이 뻔하잖아요. 자,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 표를 좀 설명을 하면 자,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렸죠? 없으신 분? 제가 이거 다 나눠드렸어요. 자, 뒤에 있을 겁니다. 아, 참. 죄송해요. 아, 제가 약속. 죄송합니다. 지금 한 3분만. 아, 쟤랑 수업하는 분들은 제가 항상 볼펜을 드려요. 이걸로 노트 정리하시라고. 자, 좀 돌려주세요. 이거 아까 드렸어야 되는데 수다 떨다가. 자, 두 개씩은 갖지 마시고 혹시나 모자르는 분은 내가 대략 집어갖고 왔는데 혹시나 모자르면 혹시나 저를 처음 보거나 우리 방송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야, 저 사람 실력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판촉물로다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돈 쓰는 걸 좋아해요. 그냥 그거 뭐 한 푼 두 푼 아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자,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를 보실 텐데 혹시나 못 받으신 분은 다음 주 갖다 드릴게요. 저랑 공부를 하면 이 두 가지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외우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진짜 100% 장담합니다. 100% 장담해요. 약술은 모르겠어. 약술은 여러분들이 외우면 붙는 거고 못 외우면 떨어지는 거지만 약술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면부책 계산 문제 이거는 요 두 가지 표만 이해하면은 100% 다 맞춰요. 100% 정말 1000% 다 맞춥니다. 다 맞춰요. 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다 맞춰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제발 이 표 두 가지는 반드시 이해하고 외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만 이해하고 외워놓으면은 솔직히 할 게 없어. 공부할 게 없어. 그래서 자동차 보험 책이 이렇게 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160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제가 이거 편집하는 분한테도 뭐라 그랬냐면 글씨 크게 해주세요. 글씨 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도 살짝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 작그만 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글씨 크게 해주세요. 글씨 크게 해주세요. 우리 여사님 요거 책 크기 글씨 크기 괜찮죠? 보기 편하죠? 그쵸? 살짝 오셨죠? 그분이 여사님도 예. 이게 40대 후반 가면 이제 살짝 이게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글씨를 무조건 크게 해달라 이랬어요. 책 그렇게 보기 한번 쭉 보세요. 보기 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 책의 특징은 뭐냐면 한 목차당 내용이 한 두 줄, 세 줄이에요. 왜 이렇게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쓰시라고. 내가 한 목차당 열 줄을 썼어. 그럼 여러분들이 열 줄 외워서 쓸 거예요? 어차피 못 외우시잖아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못 외운단 말이에요. 왜? 외울 필요도 없고. 왜? 아, 시험장에서 10점짜리인데 그걸 두 장 쓸 거냐고요. 어차피 한 장만 쓸 건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 쓸 말만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 표를 잘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그냥 쉬어가는 코너죠. 쉬어가는 코너. 자동차 보험의 의의 보시면. 아, 참, 그 얘기 안 했네. 제가 판서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OT 때 말씀드렸지만, 판서를 하면 내가 굉장히 멋져 보여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와, 저 사람 진짜 실력 있다 할 수 있는데, 판서의 맹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나는 멋져 보여. 근데 단점이 뭘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판서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학원생 어떻게 대학교 수업 들었다니까 교수님이 막 쓰잖아.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30페이지를 배웠어. 근데 칠판 막 써가지고 그럼 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진도는 30페이지 나갔는데 실제는 수업한 거는 30페이지 중에서 한 10페이지도 안 될걸? 그리고 나서 30피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거야. 그런 경우 없어요?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혼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책을 제가 다 읽어드려요. 다 읽으면 설명해드려요. 왜? 이 책만 보시라고. 이 책만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쭉 따라오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해요. 자동차 의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자고. 다 읽어보자고요. 자동차 보험이라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여부 및 운전여부. 그래서 자 재산보험과 근재보험 이런 거하고 우리 틀려요. 자동차 보험. 왜냐면 자동차 보험은 내가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나랑 자동차 보험이 연결돼. 왜? 길 걸어가다가 누가 빵 치고 가면 내가 자동차 보험하고 연결이 된다니까요. 연관이 돼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정말 일상생활에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작년에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도 떨어진 분들도 저한테 뭐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 하신 분이 계세요. 자동차 수업이 제일 재밌었다고 진짜로. 그리고 일상생활에 자동차 수업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된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근제나 재산보험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제일 도움이 돼요. 왜? 제일 많이 접하거든. 여러분들 솔직히 교통사고 안 나보신 분 솔직히 없을걸요? 난 내보기도 하고 나보기도 하고 난 자동차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났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다죠? 다예요. 없었다. 아, 두 분,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런 건 솔직한 얘기로 사회생활이거든. 요런 건 딱 흐름상 딱 안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맞는 거지? 예. 거기 다 지금 100% 전부 다 경험이 있으시단 말이죠. 경험이 있으신데, 예,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퉁 받았는데 목 잡고 내려가고 병원에 누워서 뭐 합의금 막 100만 원 달라, 200만 원 달라 다 그런 전적이 있으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다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자동차는 내가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늘 자동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자동차 보험과는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러고. 자, 기능 보시면 자동차 보험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자동차 보험 기능 다섯 가지를 쓰시오.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동차 보험은 보험 가입자, 이게 피보험자인 거죠. 즉 가해자죠. 가해자의 경제 생활을 안정시킨다. 그렇죠. 내가 가해자인데 돈이 없어. 아니면 내가 가해자인데 예를 들어서 모르고 사람을 한 3명 깔았어. 근데 3명 다 죽었네. 그럼 한 사람당 5억씩만 잡아도 15억이야. 망하는 거죠. 재산이 몇십억 있는 사람 빼놓고 망하죠. 그러니까 가해자의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고 피해자 보호 기능.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도 차라리 날친 가해자가 정말 지지리도 돈이 없는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지리도 돈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보험이 들어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주니까 피해자도 좋은 거고. 그 다음 교통사고가 예방이 된다. 왜냐면 할인 할증 제도 때문에 보험 사고가 나면 할증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예방하겠죠. 제가 2010년도에 퇴사를 하고 개인 사무실을 오픈을 했었어요. 제가 98년도에 입사를 해서 2010년도 퇴사할 때까지 만 12년, 13년을 다녔죠. 다니고 이제 퇴사를 하고 어느덧 이제 또 독립한 지도 10년이 됐는데 그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요. 이 사회 전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 나올 때만 해도 교통사고 환자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 교통사고 환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밥벌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들이 많이 깨지고 다치고 죽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직업은 사람들이 많이 깨지고 죽고 다치고 해야지 이제 일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이렇게 반응을 막 그럼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공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전체 파이, 밥그릇은 줄지 않아요. 왜 줄지 않냐면 그 사람들이 그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또 보험 1인당 단가가 좀 늘어나요. 늘어나서 여러분들 그 일자리는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따세요. 자기가 영업을 못해서 그렇지 일할 거 엄청 많아요. 자, 자동차 보험의 종류 보시면 개인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영업용 자동차 보험, 기타 보험 있는데 우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개인용 자동차 보험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자, 법정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이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시험 문제에 1톤 화물차를 운전 중 뭐 사고가 났다 이렇게 나오면 시험 문제에 따로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주어지겠지만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차는 개인용이에요, 업무용이에요, 영업용이에요? 업무용이겠죠? 예? 노란 넘버가 아니면 업무용이겠죠? 왜요? 개인용은 무조건 법정 승차 정원 10인 이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만 가입할 수 있어요. 의무의 의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요. 법정 승차 정원 10인 이상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가입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쌍용에서 나온 그 11인승 뭐죠? 트레비스 뭐 있죠? 아니면 스타렉스 12인승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절대 내 개인차지만 개인용에 가입을 못하죠. 업무용에 가입하죠. 또는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법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는,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겠죠? 법인용 승용차. 그거는 마찬가지로 개인용에 가입 못하죠. 이해되세요? 딱 요것만 가입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전부 업무용이에요. 전부 업무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정 승차 정원 10인 이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요것만 개인용에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부 업무용이다. 그럼 영업용은 뭐냐? 쉬운 얘기로 노란 넘버라고 그러죠. 노란 넘버. 업무용은 이게 사업 영업 아니 영업, 영업용은 노란 넘버잖아요. 넘버가 자체가 넘버 그러니까 되게 없어 보이죠. 뭐라 하지? 번호판. 아 죄송합니다. 번호판. 예. 제가 야전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용어가 약간 좀 이렇게 가끔씩 없어 보이는 용어를 좀 씁니다. 죄송하고요. 예, 좀 고급진 용어로 좀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노란 번호판. 노란 번호판. 영어로 하면 yellow number board 뭐 이렇게 되겠네요. 좀 고급지죠? yellow number board 이렇게 되겠죠. 요런 것만 영업용이고 우리는 근데 개인용만 공부하면 돼요. 왜? 99% 개인용에서 나옵니다. 99%.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70점 맞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용만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 공부하느라고 짐 빼지 마시고. 자, 그 다음 기타 보험에는 운전자 보험, 외화표시 자동차 보험,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만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만. 좀 선생님들 마음을 여신 거 맞죠? 네. 예, 아무요. 전 제가 망가지더라도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망가지는 거니까 마음을 여세요. 그냥 저 인간이 인간성이 저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건 진짜 그 직업병인 것 같아요. 직업병.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이 다 사실이에요. 직업병이에요. 왜냐면, 의사들은요, 여러분들은 되게 아픈 것 같지만, 응급실 가면 의사들이 되게 이렇게 약간 별 환자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 있죠. 그 왜 그러냐면, 많이 접하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어떤 직업에 있다면. 그래서 저는 워낙 진짜 죽고 깨지고 막 이런 사람을 워낙 많이 보니까 조금 다치면 그냥 환자 같지도 않은 거예요. 환자 같지도 않아. 근데 이제 손님하고 약속 때문에 막 바쁘게 막 가고 있는데 덤프차하고 이렇게 그 모닝차가 이렇게 가는데 모닝이 이렇게 깜빡이도 안 되고 확 덤프 앞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운전 미숙이시더라고. 여성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성분들이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찮게 진짜 그분이 여성분이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운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 그러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무튼 그 여성분이 이렇게 가다가 덤프하고 사고가 난 거야. 근데 모닝이 작잖아. 그러니까 두 바퀴를 돌고 딱 있는 거고 덤프는 있고 이게 차가 탄 고가도로는 2차선밖에 안 되는데 내가 바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섰죠. 섰는데 난 바빠 죽겠는데 덤프든 누구든 차를 좀 빼주면 좋겠는데, 모닝 계신 분은 이제 기절해서 이렇게 있고, 덤프는 안 비키더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원래 정상적인 사람, 물론, 죄송합니다. 정상적이죠. 예. 물론, 정상적인 사람 중에서도 일부 안 바쁘신 분들은 차에서 내려서 괜찮아요. 막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차량 딱 봐서 별로 다쳤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다친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근데 나는 그게 약속한 거야.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차를 안 빼주는 거야.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난 거기서 빵 거렸어요.
거기서 빵빵 거서 차 빨리 빼라고 급하다고 빵빵빵 되니까 이제 그 모닝 타신 분은 이제 기절해서 이렇게 있고 빵빵 되니까 덤프가 이제 차를 조금 한 대 정도 빠져나갈 때 비켜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차들이 주주주 나오더라. 나오면서 제가 엄청 반성했어요.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거기서 구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나만 급하다고. 그래서 제가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반성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 구호 조치를 하시고. 아, 나 이거 도움 하나도 안 됐어. 저 지금 플러스 하나도 안 됐죠. 마이너스만 됐죠. 아, 나 이 얘기 왜 했지? 왜 했지, 이걸? 아, 죄송합니다. 여기 나중에 편집하도록 할게요. 예. 네. 지금 되게 마이너스 된 것 같은데 괜히 얘기했네. 자. 분위기 좀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긴장돼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이 있는데 우리는 개인용만 공부할 거다. 자동차 보험의 구성 보시면 배상 책임, 대인 배상 1, 2, 대물 배상. 요거는 이제 배상 책임이에요. 대인 배상 1, 2, 대물 배상. 그다음 넘기시면 상해 보험,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그래서 정식 명칭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예요. 그런데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무상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렇다 시험지에 여러분들이 무상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기 신체 사고는 그냥 제가 자신 이렇게 불러요. 그냥 그 다음 자기 차량 손해. 그래서 대인배상 1, 2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근재 책임보험 이거랑 거의 내용이 똑같고 그 다음 자기 신체 사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재산보험의 상해보험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그 시스템이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고 무상만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잘 공부하면은 책임보험, 재산보험도 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을 공부하니까 대물, 자차 이건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담보를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 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 표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 표만 외우면 이 표 외웠는데 떨어졌다 저한테 오세요. 학원비 다 돌려드릴게요. 진짜로 저 여러분들한테 그 받은 학원비가 그 부경화 누리지 않으니까 다 돌려드릴게요. 그 대신에 제가 테스트 할 거예요. 진짜 외웠는지. 이것만 외우면 무조건 붙습니다. 무조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인배상 1, 2 요거는 배상 책임이구나. 자기 신체 사고 요거는 상해보험이구나. 무보험차 상해보험이지만 실손 보상을 하는구나. 타차 운전 특약, 요건 좀 특이하네.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서 다 외우시면 돼서 이거를 다섯 가지를 다 이해하고 외우면 정말 거짓말. 나중에 다 외우는데도 문제 못 풀면 진짜 찾아오시라니까.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100% 다 풀어요. 100%, 1000% 다 풀어요. 다 풀고 그 다음에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관계된 법률 보시면 자동차 사고 시 법적 책임은 크게 민사, 형사, 행정 이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가 없는 학생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실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이해하기 쉬워요. 자, 교통사고가 꽉 났다. 가해자는 좋든 싫든지 간에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 책임이 무조건 발생해요. 가해자는 무조건 발생해요. 무조건. 그래서 민사 책임은 뭐냐면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두째 줄 보시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민사 책임이에요. 그럼 민사 책임은 누가 대신해 줄까요? 자동차 보험에서 대신해 주죠. 우리가 민사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면은 민사 책임이 무조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아무리 가해자 너 싸가지 없어 내가 너 소송할 거야 해서 소장을 딱 피고 해가지고 소장을 딱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피고 속에 걔가 안 앉아있고 누가 앉아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앉아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돈 비싸게 주고 100만 원씩 주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피해자의 그런 거에 내가 좀 해방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자, 형사 책임은 운전자에게 발생해요. 운전자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운행자와 운전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뒤에서 배울 거지만 그래서 운전자한테 관계돼요. 운전자한테 발생한 책임으로 형법,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통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상 책임은 보험이 되죠. 일부는 됩니다. 그래서 뭐가 보험이 되냐?
구속 같은 건 안 되겠죠. 일신 전속적인 거기 때문에 구속, 감옥에 가는 건 안 되는 거고 벌금은 보험으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종업보험 말고 또 뭐 들어요? 운전자 보험 들잖아. 운전자 보험. 벌금 3천만 원까지 해주고 사망 시 5천만 원까지 해주고 그렇죠. 근데 좀 운전자 보험이 이제 보험이 발달하니까 좀 인간미는 없어져요. 요즘은 가해자가 피해자 거의 안 찾아와요. 거의 안 찾아와. 왜냐면 보험이 다 해주니까. 보험이 다 해주니까 거의 안 찾아와요. 인간미는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조금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혹시 교통사고 났을 때 가해자 싸가지고 연락도 한 번 안 했네 막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착한 분들만 여긴 와? 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자연인이다 뭐 그런 사람들 같아. 자연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속세를 떠난 자연인 막 그런 사람들. 자 어쨌든 그런 거 있죠. 행정상 책임. 당연히 벌금, 벌점 이런 거, 과태료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으면 민사 책임은 보장이 되지만 형사 책임, 행정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개인합의를 보고 이런 거죠. 개인합의, 형사합의 이런 거 봅니다. 잘 모르시지만 그냥 넘어가세요. 잘 모르시더라도 넘어가세요. 자, 자배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되게 중요해요. 자배법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자배법이 우리 전 수업의 50%만큼 중요해요. 50%. 그러니까 우리가 7번 만나잖아요. 7번 저랑 7번 만나는데 오늘 이 시간, 오늘이 7번 총 수업 중에서 50% 정도 중요해요. 오늘 첫 수업. 자배법 첫 수업 중요합니다. 이제 앞에 거는 그냥 여러분들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막 그냥 재밌게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배법이 왜 중요한지부터 봐야 돼요. 왜 중요한지.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뭐 공부할 거 아닙니까? 왜 중요한지. 자, 쭉 보면 자배법이 어디 나오냐? 여기 나와요. 여기. 여기 자배법 나옵니다. 그럼 자배법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보험회사의 면부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우리 수업을 일단 왜 들어요? 자동차 보험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자동차 보험 수업의 어떤 뭐 목표? 목적?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을 볼까요? 우리 학생분. 자동차 보험의 우리가 우리 시험 보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자동차 보험의. 뭐 그것도 맞죠. 손사도 맞죠. 맞죠. 또 우리 선생님 자동차 보험의 궁극적인 목적. 돈을 주냐 마냐 얼만큼 주냐.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관심 있는 거는 면책이냐 부책이냐 만약에 부책이라면 얼마를 줘야 되냐 이게 관심 있는 거죠. 그게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의 목적도 결국에는 보험사의 면부책은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우리 시험 문제 기출문제 봐봐요. 다 그런 문제지. 왜? 그게 관심 있으니까. 그럼 이제 관심 있는 걸 쫓아가 봐야죠.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이게 관심이 있는 건데 그 보상책임을 판단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자배법을 검토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자배법 검토하고 이게 안 되면 민법 검토하고 여기서 검토 끝나면 약 특약 확인하고 이게 끝나면 피보험자인지 확인하고 그거 끝나면 면책 조항이 있는지 판단하고 확인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간다고요. 우리 수업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배법 배우고 민법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배울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기에서 면책이라면 얘 검토 안 해도 되죠? 물론 얘는 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이해되세요? 얘가 면책이면 얘를 검토 안 해도 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개념, 요 자배법에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운행자라는 개념, 운전자, 운전보조자라는 개념, 타인이라는 개념, 요 빨간 글씨, 요 빨간 글씨가 자배법에서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근데 자배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부터 수업하겠지만 너무 쉬워요. 이 자배법으로 막 한 2시간, 3시간, 아니 뭐 몇 시간씩 공부 저 가르치는 분이 계신데 그건 좀 오바라고 생각해요. 왜냐? 자배법 너무 쉬워요. 중요한데 너무 쉬워.
자, 얼마나 쉬운지 지금부터 보자고요. 엄청 쉬워요. 일단 자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배법 3조인데 자배법 3조를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를 좀 자배법 3조 이게 책에 다 써 있는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써볼게요. 자배법 3조 여러분들은 그냥 쓰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그냥 차라리 그 지금 읽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이니까 그냥 사상케라고 할게요. 사상케 하였을 때 그 다음에 승객의 경우 고의 자살 아, 죄송해요. 글씨를 제가 조금 못 썼죠. 예. 네. 자,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얼마나 쉬운가 지금부터 보자고요. 얼마나 쉬운가? 엄청 쉬워요. 자. 자, 기본적으로 재정 목적 한번 볼게요. 6페이지 보세요.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의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배법 재정 목적은 뭐냐면 피해자 보호예요. 나머지 말들은 그냥 다 멋지게 써놓은 거고 피해자 보호. 자, 자배법의 기본 목적이 피해자 보호다. 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할까요? 자배법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자배법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민법이 있었겠죠, 민법이. 근데 민법으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피해자를 보호해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왜?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죠. 과실이 있어야지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가해자한테 과실이 있어야지만 배상을 해주는 거죠, 배상. 배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받을 피해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배법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배법은 무조건 피해자 보호법이다. 태생부터 피해자 보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용어 정리 보시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등병처럼 이등병 툭 치면 관등성명 되듯이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 건설기계 발표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동령 적용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 오늘부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체손해사정사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앞으로 뭐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자동차 플러스 구종 건설기계까지 자동차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셨죠? 그래서 길을 친구랑 걸어가고 있는데 혹시나 타이어시 굴삭기가 윙윙윙윙 가고 있다. 그러면 저기 자동차 한 대 가네. 그러면 친구가 그러겠죠. 야 바보 아니야? 야 저 굴삭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그냥 속으로 썩소를 날려주면 되죠. 내 눈에는 저게 자동차야. 그렇게 아셨죠?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운행.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보유자. 보유자란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말한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보유자는 몇 명이다? 두 명이다. 두 명. 소유자 한 명.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중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 운행한 자. 이렇게 두 명이에요. 보유자는 두 명이에요. 보유자는 두 명이다.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소유자는 아닌데 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빌린 사람이겠지. 빌린 사람이겠지. 그래서 빌린 사람은 항상 이 그림의 중간에 와요. 중간에 와요. 그래서 이 표와 이 그림만 이해하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 어떤 문제도. 지금 못 믿으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마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야, 저 박세원이 이 표 두 개 대박. 아, 진짜로요. 진짜로. 저거 그냥 뚝딱 나온 표가 아니에요. 저거 얼마나 고민고민하고 제가 2016년도에 학원가의 발을 들이면서 다른 선생님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제가 다른 학원 선생님들 강의를 그때 20몇만 원, 30만 원씩 주면서 다 들었어요. 모니터링 하느라고 다 들었는데 결론은 뭐다? 별로 들을 게 없네. 별로 도움받을 게 없네. 그게 결론이었어요. 약간 좀 기분 나쁘시죠? 살짝 좀 불편하세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우리 연배 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연배 때는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편했어요. 왜? 자기 개발을 안 해. 왜? 기억나세요? 우리 연배 때 중학교 선생님들,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 이런 거 기억나세요? 수업 딱 들어오면 조그마한 수첩 하나 딱 펼쳐놓고 여기서부터 그냥 한 30분간 쭉 쓰잖아요. 수첩 보면서 쭉 쓰고 읽어주고 수업 끝. 우리 그렇게 수업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그랬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쭉 쓰더라고요. 쭉 쓰고 그냥 뭐 몇 마디 하고 수업 끝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험 그 컨셉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학생들이 한눈에 보고 자동차 보험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수년간은 좀 뻥이고 수일간의 고민을 해서 이 표를 탄생시켰죠. 예. 저는 수일간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이 덕을 톡톡히 볼 거예요. 자,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종사의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종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거보다 종사가 더 중요한 말이에요. 종사가. 종사가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운전자란 말을 되게 쉽게 쓰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운전자란 말을 쉽게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 우리 현실에서 알고 있는 운전자는 지금부터는 대부분 뭐다? 운행자인 거예요. 운행자. 현실. 우리가 어제까지 이 수업을 듣기 바로 어제까지 여러분들은 운전자란 말을 되게 편하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신문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렌트카를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안성에서 렌트카 다섯 명 어린애들 죽은 거 렌트카를 딱 운전하고 했는데 다섯 명이 다 사망했는데 뭐 운전자가 없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한 여러분들은 오 대박 운전자가 사고 내고 도망갔나? 왜 운전자가 하나도 없지? 왜 없을까요? 귀신이 운전했나? 아, 괜히 그러는 거죠, 지금. 다 알면서. 운행자인가 보지, 전부 다. 예? 운전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아니, 운행자인가 보지. 운행자가 운전했나 보지, 왜? 운전 중인 자 중에서 운행자가 있잖아요. 운전 중인 자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수업할 때는 운전자란 말을 잘 안 쓸 거예요. 운행 중인 자 이럴 거예요. 왜? 운전대를 잡고 운행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운전자가 아닐 확률이 더 많아요. 왜? 운전자는 특히 제한적이야. 왜 제한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운행자겠지. 이런 운행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에 종사하는 자가 운전자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하지만 운전에 종사하지 않아. 그냥 친구가 피곤하다니까 내가 친구 대신 운전해줘. 그럼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운전하죠.
하지만 내가 종사하는 자예요? 운전에? 내가 운전으로 밥 벌어먹고 살아요? 아니죠. 그럼 난 뭐예요? 운전자가 아니라 운행자죠. 운행자죠. 그러니까 그 다섯 명이 전부 운행자든가 아니면 타인과 운행자밖에 없었나 보지. 운전자가 없었나 보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제까지는 타이어시 굴삭기도 저건 건설기계야, 저건 굴삭기야 얘기했지만 오늘부터는 뭐라고요? 자동차야. 저거 자동차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운전자란 말을 쉽게 쓰면 안 돼요. 오늘부터는 운전자란 말은 극히 제한적으로 써야 되고 대부분 다 보다 운행자다 이렇게. 저 차 운행자는 누구누구네? 그럼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야 바보야 운행자가 뭐야 저 차 운전자지. 그럼, 아니야 쟤 운행자야. 쟤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운행자야 이렇게. 아셨죠?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이 수업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자, 운행자 책임은 너무 중요하니까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인 받을 사람 오세요. 사인해드릴게요.